오늘은 이렇게 일러스트로 3D 효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는 75mm에 100mm로 해서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하나 칠해줄게요. 그리고 배경이 움직이지 않도록 Ctrl E 눌러서 배경을 잠궈 주세요. 꽃 모양을 그려줄게요. 동그라미들을 이렇게 겹쳐서 전부 잡아서 패스파인더로 합치기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도 이렇게 꽃의 줄기도 그려줄게요. 나뭇잎은 선을 칠로 바꿔서 펜툴의 고정점 도구로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선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모양 확장으로 이렇게 도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대괄호 왼쪽을 눌러서 뒤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줄기를 잡아서 패스파인더로 합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꽃들을 배치를 해줄게요. 크기도 조절을 해주시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그리고 글씨도 써줄게요. 글씨는 좀 두툼해야 볼록한 3D 효과가 나오니까 두툼한 글씨체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저는 롯데리아 찹 땡겨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글씨 색도 원하는 걸로 바꾸어 주세요. 글씨를 이렇게 썼으면 글씨도 도형화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모두 Shift를 누른 채로 하나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브젝트의 확장 누르셔도 되고 Shift, Ctrl, O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다시 배경 잠금을 풀어줄게요. 배경 잠금 푸는 것은 Ctrl, Alt, 숫자 2 누르시면 이렇게 다시 해제가 됩니다. 이때 전부 잡아서 효과, 3D 및 재질, 부풀리기를 만약에 클릭을 하면 뒤에 배경도 별도, 글씨도 별도, 그리고 꽃 모양도 별도로 이렇게 부풀어지니까 아까와 같은 그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전부 잡아서 패스파인더로 나누기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나누기를 클릭하시면 전부 하나하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제 전부 잡아서 효과, 3D 및 재질, 부풀리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부풀어진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재질 부분을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거칠은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금속 부분을 올려주겠습니다. 이제 조명 부분을 클릭해서 높이를 정면으로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를 정면으로 빛이 비추게 만들게요. 그리고 빛의 강도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고요. 높이도 조금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강도 부분을 조절을 해주시면 깊이가 조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잡아서 광선 추적으로 렌더링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